결국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하루 수백 톤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십시오.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도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측 전문가가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확인하겠다는데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만 보고 어떤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검증과 감시는커녕 지난번 시찰단 방문과 마찬가지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게 뻔합니다. 국내 수산업과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고 일본의 이익만을 옹호하기에 급급해하니 이게 나라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집권 여당인 국힘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염수 방류 반대가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4월 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던 김기현 국힘당 대표와 정진석 의원, 태용호 의원,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국힘당 의원들은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의 원조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일본 자민당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만 되면 대통령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총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일본의 해양 투기에 분노하고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입장 발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일본의 부도덕한 행위를 규탄하든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든지 피해 대책을 제시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도 대통령은 NSC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하늘을 휘젓고 다녔을 때에는 아예 NSC 소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상황을 통제하고 진두지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면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7월 우리 국민이 호우 피해를 입을 때 유럽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기면 대통령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권한은 마음껏 누리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놀부심보 아닙니까?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지 호통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십시오.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